수원 즐기러 갈 거거든요. 10분 뒤에 출발할게요. 내가 뭘 빌었지? 왜 누가 뭐래? 이제 내 소원이래. 서른 소원이래? 뭐였지? 가자. 다 같이 사우나하고 나온 기분이죠. 좋았다, 좋았다. 세훈이 형 덕분에. 그러니까 세훈이 형 없이 세훈이 형 덕분에 호강 있어. 세훈이 형은 여기 있어. 오이, 오이. 최고였습니다. 세훈이 최고. 샤인머스크 마셨어요? 세훈이 머리 좀 쓰다듬어주세요. 선호 형 소원인가? 선호 소원인가? 아야야야. 선호 형 소원 뭐야? 아, 나 근데 진짜 감이 안 잡혀. 미안해. 나는 정신없이 좀 해가지고. 근데 선호는 선호 근데 약간 소원 많이 이뤘죠. 2020년도에는 많이 이루지 않았어? 2020년도는 형 소원보다 잘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와. 막 뜻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좋죠. 나비는? 저 이제 20대 마지막이거든요. 아, 29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29살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뭔가 이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소중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올해도 공연을 못하면 진짜 추억이지.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맞아. 길이길이 길이길이 속상할 것 같아. 얼마나 오래 못했어? 지금 저 마지막이 작년 1월인가 그래요. 그 라비가 정규 앨범이 나왔었는데 못했잖아. 그리고 막 회사 만들고 처음으로 월드투어도 세팅하고 막 우리 회사에서 막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막 가기 직전에 한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국부터 못했어. 그러니까 시작도 못했어. 해외도 못 나가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20대 마지막까지 진짜 공연을 못한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바다인데? 아 그래? 새우 새우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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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그랬어? 장어랑 왕새우인데 저거? 뭐 먹을 때 되긴 했는데 보양식 얘기했어? 어? 뭐야? 어? 몸보신? 어 뭐야? 몸보신 하고 싶다고 했어? 아 더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 우리 이제는 뭐가 나오는지 봐봐. 횟집. 아 뭐야 왜 부둣가로 왔어? 안돼. 어 뭐야 제호빈님. 어 대게잡이 생각나. 아 배 타나 보네. 이단 씨 배 타는 건 아니야. 내가 배 타는 걸 얘기했을 리가 없는데? 근데 여기 배밖에 없잖아. 이 배가 그냥 배가 아니야. 멀미배야 이게. 뭐 크루즈 타고 거기서 만찬을 즐기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어? 그런 허황된 얘기를 안 했어. 아왜 기억을 못하지? 뭐야? 이거네 입에. 아 카메라 달려있네. 아 진짜? 야 이거 낚싯배잖아. 선호가 낚시한다고 했다고요 제가? 뭐? 저 그런 친구 아닌데? 낚시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 낚시를 해본 사람이 아닌데? 아! 아닌데? 아! 아! 오, 뭐? 아! 오, 뭐? 오, 뭐? 아, 생각을 했어! 뭔데? 오, 뭐? 아, 그게 아니라 아버지랑 둘이 낚시를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소원 성취 투어 다 이루소. 김성호 씨의 소원은 아버지와 낚시하기입니다. 아버지와 낚시하기? 어렸을 때 이후로 간 적이 없어가지고. 아, 뭐 가족이랑 좀 시간을 새해는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가지고 했지. 지? 어 설마 선호 형 아버지 오시는 거 아니야 여기? 어 진짜? 어 진짜로? 아버지랑? 야, 에이 우리 아버지 안. 야 너 아버지 여기로 온다고? 아니야 우리 엄마도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엄마도 왔었으니까. 야 그럼 그래 우리가 선호 아빠랑 가는 거 인사하는 건가? 그럼, 그럼, 아버지 그럼.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럼, 그래 그래. 재밌게 하고 오세요 그래. 이렇게. 김성호 씨. 어. 멀리형입니까? 왜 선호 형만 줘? 왜 선호 형만 줘? 그거 얘만 타는 거야? 어! 얘만 타는 거야? 어! 얘만 타는 거야? 진짜로? 진짜로? 아빠 오셨어? 아버지 오셨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오셨을 리는 없고 같이 타는 거 아니야? 일단 먹어. 뭔가 느낌이 싸하니까 먹어. 아, 말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입이 방족이다. 아. 어? 근데 멀미역 저거 어? 근데 멀미역 저거 선호 아버님? 선호 아버님? 선호 아버님? 선호 아버님? 선호 아버님? 아니죠? 아니신 것 같은데? 그냥? 나만 타? 좀 최악 아니야? 좀 최악 아니야? 아 이거... 아... 형! 아버지 차 뭐야? 아버지 차 뭐야?
우리 아빠?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차 한 대 들어오는데?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차 한 대 들어오는데? 진짜로? 진짜? 진짜? 뭐야? 오늘 김효우 씨의 소원은? 진짜? 진짜? 아버지와 진짜? 낚시하기입니다. 우리 아빠 우리... 김소은 씨의 아버지. 김소은 씨의 아버지. 아버지? 어, 아버지? 어, 아버지? 에? 아버지? 어, 아빠? 저 아버지 후보가 계속 지나다니고 계셔. 갑자기 차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선호형, 소원이 아버지와 단둘이 낚시하기? 아버지는 아쉽게도 오시지 못했고요. 아, 진짜 아쉽다. 그래서 멤버 중에 한 명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김소은 씨와 함께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기의 아버지는 딱 있지. 선호 형이 아버지로 얼마나 믿을까? 배우의 아버지. 야, 조정석 씨 전화 좀 봐. 조정석 씨 전화 좀 봐. 야, 일로 와. 야, 우리는 아버지 나이가 아니야, 이거. 조정석 씨 전화 좀. 야, 왜 그래? 우리 동생한테 아버지라 그래. 참고로 오늘의 낚시 포인트는 배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총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는 낚시 코스입니다. 선호 씨, 나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내가 왜 내가 말을? 아, 나 민물 낚시를 얘기한 건데? 낚시라고 그랬구나. 누가 김선호 씨와 배를 탈지는 전화 연결을 통해 김선호 씨 아버지가 선택해 주시는 걸로. 아, 정말? 아버지면 종민이 형일 수도 있어. 아니, 아버지가 아니야. 종민이 형 좋아해. 네. 아빠가 전화 받을까? 정훈이일 수도 있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낚시를 가시는 분. 예? 예, 아버지 통화 가능하세요? 지금 1박 2일 촬영 중입니다. 장훈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더블로 받으세요. 예. 아버님. 네. 요즘 선호가 지금 인기를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 지금? 아, 기분은 좋은데 이제 걱정스럽지 뭐. 어, 왜요? 네? 왜요? 아니, 무게가 이제 나가니까 그 무게가 이제 떨어뜨리질 않으려면 이제. 아, 또 아버님 또 걱정이 되시네요. 근데 그, 아버님 그, 저희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1박 2일은 자주 보시나요? 아유, 한 번도 안 빼지고 보지. 와. 편인데요. 그러면 혹시 선호를 제외하고 예. 가장 아버님이 좀 좋아하는 최애 멤버가 누군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아빠 저거 못 골라. 선호 빼고. 다 좋은데 뭐 어떻게 그걸 뽑으라고. 절대. 고문하는 거 같아. 그러면 우리 아빠 절대 못 골라.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받을 거야. 고문하는 거야. 이렇게 낚시 아무도 못 가고. 아버지. 아빠, 오늘 내가 아버지랑 낚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여기까지 못 오시니까 멤버들이랑 한 명이랑 둘이 가기로 했어요. 어디를? 낚시를, 바다 낚시를. 바다 낚시 근데 그 멤버를 아버지가 한 명 골라줬으면 좋겠어, 아버지 대신이니까. 네, 한번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골라주세요.